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평소에도. 제가 워낙 또 음악 쪽으로 문외하다 보니 제가 받쳐드릴 게 많지 않아서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만약에 모르셨다면 올해 들꽃영화상 음악상을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개봉을 하는 것이고, 이렇게 모셔서 말씀도 듣고 있는데, 음악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나에 있어서 내 입장, 저의 그 시선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,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 상업영화가 그리는 그 동남아라는 그 공간의 설정과 쓰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마스터나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같은 영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마치 거의 한 90%는 본 범죄 연상이고, 대낮에도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, 뭐 그런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이미지로 여태까지 좀 과하게 구현된 바가 없지 않았죠. 사실상 근데 태국도 그렇고, 뭐 베트남도 그렇고,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그 동남아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, 제가 생각하는 건 인종적인 다양성이거든요. 당연히 관광객도 많고, 실제로 살고 있는 여기처럼 한국 사람이 건너서 살기도 하고. 근데 그런 지점을 잘 잡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, 한국 영화들이 그동안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, 그러니까 특히 뭐 오다 가다 보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지만, 그 일본인 커플을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 역할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인 커플이 인도에 가서 겪었던 일을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잖아요. 그리고 그걸 사실은 별로 압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끝나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, 그 일본인 커플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? 그러니까 왜 필요하셨죠?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그 여행을 하다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상 삶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.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 우리는 대단히 보잘것없고 허접스레기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일상들에 있죠. 여행을 하는 순간에도 있거든요. 그 인도의 그 이름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카메라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자칫 잘못했으면 그 영화 속에 이제 일본인 신야라는 친구는 아내도 못본채그 도둑대 마을에서 죽을 뻔했던 사실 실제 이야기거든요.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이상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었던 한 여행자 이야기를 사실 가지고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여행의 순간들에 겪게 되는 일상을 겪게 되는 순간들에 우리가 그 집착하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다 달라져 버리고 여행 자체도 끝나고 삶 자체도 끝나버리는 이런 선택,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거를 사실은 이야기에 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놨던 것들은 이 영화 속에 있는 지하의 선택 혹은 많은 이 영화에 나오는 여행자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과거에 영화에 또 흑백장면 나오는 형과 형수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이그 일본인 여행자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이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행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들을 그 이야기가 좀 담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넣었던 것 같아요. 그 일본인 커플은 가상의 일본인 커플인 거죠? 그렇죠. 그 남자 배우는 기무라 타쿠야랑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? 기무라 기무라 타쿠야를 설마 처음에 제가 첫 장면만 보고. 사실은 그 오다기리 조와 같이 처음 일본 영화계에 등장했었던 같이 락커고 오다기리 조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 제작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. 김무라 타쿠야보다는 오다기리조가 생각나는.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음악에 대해서든 아니면 특정 장면이나 여기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감독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뭐 그냥 코멘트 같은 걸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전반적인 감상.
안녕하세요. 영화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태국 영화로부터도 영향을 받으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태국 영화 영화 감독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그 태국을 그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순전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태국에 처음 취재 여행을 갔던 거고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카오산 로드를 소재로 영화를 출발했을 때 카오산 로드가 싫었어요. 왜냐면 그 서울의 이태원보다도 더 복잡하거든요. 그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고 도떼기시장 같고 너무도 그 놀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망에 빠졌는데 딱 그 길 건너 편에 영화에도 나오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. 카오산 로드 길 건너 편에 와차나 송크라는 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영화의 주 무대인 람부뜰이라고 하는 소위 람부뜰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. 거기는 정말 여행자들이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쉬면서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 하루 길 하나 차이를 두고도 이제 그 카오산하고 느낌이 너무 다른 한국 여행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곳이에요. 람부뜰이라는 지역. 거기서 저는 출발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점점 태국이 보이기 시작했죠. 태국 사람들이 보이고 제가 취재를 혹은 여행을 다녔을 때 쿠데타가 두 번 일어났는데 태국에서 한 번은 쿠데타의 한가운데 제가 있어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됐고 당연히 태국 영화도 많이 보게 됐죠. 한참 취재여행을 했을 때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관광들 왔잖아요. 그때 만들어졌던 태국 영화가 꾸원 문호, 헬로우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영화들도 있었고 많은 이제 로케 영화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태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국 영화들은 주로 이제 코미디, 액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깐 영화제 수상을 한 아피차폼 그라사타쿤 감독의 영화들은 한국의 독립 영화처럼 완전히 태국의 영화들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영화들이잖아요. 당연히 태국의 정서들이 저한테는 더 뭐랄까요 받았다고 해야 될까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죠. 네. 네. 그 되게 매력적인 게 여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다이버스하지만 뭐 섹슈얼리티나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이클렉틱한 것 같아요 태국은. 그리고 비교적 차별이 좀 덜한 것 같고요.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거기도 이제 명과함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좀 다양하게 더 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나라가 나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